안녕하세요. 여기는 판교 운중동이고요. 서판교와 동판교 중에 서판교 쪽입니다. 간판에 붙어있는 고기가 정말 귀엽습니다. 매장으로 들어갔을 때 첫 느낌은 굉장히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입니다. 조명도 인테리어도 전반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식전빵입니다. 바게트가 두툼하게 잘라져서 나오고요. 토마토 베이스의 소스가 같이 나오는데 꾸덕한 스파게티 소스 비슷한 느낌입니다. 소스 위에는 그라나 파다노라는 치즈와 마늘칩이 잘게 뿌려져 있었고요. 토마토 소스 맛이 너무 진하고 부드러워서 뭐가 들어갔는지 여쭤봤더니 소의 스지를 갈아서 넣으셨다네요. 스지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힘줄과 그 주위의 근육 부위라고 하네요. 빵이 처음 나왔을 때 모습을 놓쳐서 전에 방문했을 때 찍어둔 사진 몇 장 띄우겠습니다. 식전의 워밍업이 제대로 되는 느낌입니다. 에피타이저로는 연어 타르타르라는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위에 그라나 파다노 치즈와 저 튀김은 마늘인 줄 알았는데 여쭤보니 감자를 얇게 썰어서 튀기신 거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몽이 들어가 있다는 것. 조심스럽게 연어랑 같이 먹어봤는데 은근히 잘 어울려서 놀랐습니다. 스테이크 소스는 홀스레디쉬와 홀그레인 머스타드 두 가지가 나오고요. 사이드 디쉬는 크림 시금치와 그릴드 머쉬룸 그리고 감자튀김을 주문했습니다. 스테이크 부위는 꽃등심이었고요. 굽기는 미디엄 레어, 무게는 400g이었습니다. 스테이크는 건조 숙성 방식이었는데 드라이 에이징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웻 에이징보다는 육즙이 적지만 숙성 과정에서 육향이 고기 안으로 응축되어 맛과 풍미가 더 진하다고 합니다. 크림 시금치는 양파, 치즈, 베이컨칩, 버터 등등 여러가지 재료의 맛이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었고 고기랑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피클이랑 할라피뇨는 적당히 새콤했고 아삭한 식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감자튀김은 생김새가 약간 맥도날드랑 비슷한데 훨씬 바삭하고 클린한 맛입니다. 케첩이 너무 진하고 맛있어서 여쭤보니 오뚜기 거라고 하시네요. 식사가 끝날 즈음에 커피나 차를 주시는데 커피는 아메리카노, 차는 캐모마일, 페퍼민트, 레몬그라스, 자스민 중에 고르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